싱글이의 TV. 며칠간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다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구글 플레이 추천 게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2월 16일 기준 현재 구글 플레이 추천 게임 목록에는 36개의 게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임 3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로드 컴플릿의 데빌이터입니다. 데빌이터는 로드 컴플릿의 캐주얼 개발팀인 마카롱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니게임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반격의 손맛을 살린 액션 게임으로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며 획득한 골드로 능력치와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조작감과 타이밍에 맞춰 방어하는 디펜스 핵심의 맛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추천 게임은 모비릭스의 큐브 좀비워입니다. 큐브 좀비워는 좀비로 가득 찬 어두운 도시에서 펼쳐지는 생존형 슈팅 게임인데요. 주인공은 맵을 돌아다니며 일정 숫자로 출몰하는 좀비들을 제거해야 하며 다양한 아이템과 다채로운 퀘스트도 보유하고 있어 지루 아이템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자유도의 슈팅의 재미를 섞어 한층 신선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추천 게임은 유비소프트 엔터테인먼트의 레이맨 어드벤처입니다. 레이맨 어드벤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추억의 고전 게임 레이맨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용감한 보험가 레이맨과 바이킹 친구 바바라가 성스러운 나무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크레디블의 알을 찾으러 떠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돌아온 레이맨은 특유의 동화풍 분위기의 아기자기한 그래픽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PC로 즐겼던 매력을 이제 모바일로도 느낄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가 추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어떠셨나요? 지금 소개해드린 게임 외에도 구글 플레이에는 다양한 게임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